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터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예고를 아주 중국의 최신 무기? 네, 아주 최신 무기였죠. 굉장히 자신감 있게 화끈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예, 제가 좀 그러니까 최신의 중국 무기들을 좀 많이 좀 제가 좀 정보들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렇다면 왜 중국 무기를 여기서 해야 되느냐. 원래 저기 피디님도 그러시고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 보시면 중국 무기가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일단 중국 무기 하면 좀 야 이게 한수 접고 보자라고 그러시는 게 좀 많고, 워낙에 중국이 네. 이 또 짝퉁 카피 전문 나라 아닙니까? 데드 카피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이 무기도 워낙 전에도 러시아제 카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뭐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도 압축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압축 성장에서 가장 좋은 건 남의 걸 보고 베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랬었고. 맞습니다. 사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렇다면 중국 무기를 여기서 다뤄야 되느냐?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나라 그 슈퍼파워 네이션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보 사정이 나아지느냐?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은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죠.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신무기가 나왔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만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그 회계 통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미국 천조국 천조국 그러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이제 국방비를 천조 쓴다는 얘기인데, 뭐 천조까지는 안 쓰고 미국이 2019년 기준으로 약 6,846억 달러를 씁니다. 국방비로. 중국은 1,811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3분의 1에도 미치진 못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486억 달러, 우리가 425억 달러예요. 이 정도 쓰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일본은 국방비의 증액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두 배 정도 국방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비해서 두 배. 그렇다면 과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무려 4배가 늘어났습니다. 국방비에 엄청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은 또 매년 10% 내외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중국이 최신 무기. 네. 오늘 좀 제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육해공이 아주 골고루 있고요. 특히 전략 무기도 제가 따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럼 뷔페 가는 겁니까? 뷔페 가고요. 또 하나 그동안 저희가 이제 뭐 원터치 하면은 좀 이렇게 유명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번 중국 무기를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중국의 최신 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처음부터 이제 가벼운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벼운 거. 15식 경전차예요. 15식 경전차. 경전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벼운 전차인데 이게 이제 중국의 국방산업공사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노린코라고 하면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 이 국방산업공사에서 개발한 전차인데, 그러니까 경전차니까 일반 전차에 비해서 그 중량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2016년에 최초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도입이 됐으니까 얼마 안 되죠. 따끈따끈한 애입니다. 중량은 뭐 그냥 생으로 했을 땐 33톤, 여기다 뭐 증가 장갑 같은 거 붙이면 36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5mm 강선포를 탑재했고, 승무원은 3명입니다. 경전차 하면은 저는. 네. 일단 방어력이 제일 좀 걱정이 되죠. 중국 걱정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중국이 메이커에선 그래요. 서방제 그 어떤 105mm 포탄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서방 측 전문가들이 아무리 후하게 봐줘도 요 15식 경정차의 방어력은 30mm 기관포 철갑탄을 겨우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격력은 105mm 강선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죠. 균질 아변강판. 고고 기준. 2000m 밖에서 균질 아변강판을 550mm 관통한다고 메이커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5cm. 네.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서방 표준 전차하고 성능이 비슷한 거예요. 화력만큼.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즘 전차가 중요한 게 또 사격 통제 장치잖아요. 사격 통제 장치는 이제 연령상, 그 다음에 뭐 거리 측정, 레이저 거리 측정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3세대 전차급의 그 화력 통제 장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차답게 속도는 무려 70km로 경쾌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런 경전차를 왜 개발하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포인트인데, 지금 보통 주력 전차잖아요. 우리나라도 주력 전차 뭐 K1, A1, 뭐 K2 이렇게 나가고, 미군은 M1 에이브람스 이렇게 나가고, 중국도 뭐 98식이라고 94식, 98식 이렇게 전차가 많은데 왜 도대체 경전차가 필요할까? 이게 포인트인데, 한마디로 중국이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몇몇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도 그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인도하고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중량이 무거운 주력 전차를 쓰기 힘든 곳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입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바로 이 15식 경전차입니다. 사실상 예전에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한번 전쟁을 했었잖아요. 중월전쟁. 중월전쟁 했을 때 중국이 62식 경전차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거 가지고 효과를 톡톡히 봤었어요. 또 요즘에 또 중국이 인도하고 분쟁이 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 그래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요. 이 인도하고의 국경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도하고 국경 분쟁이 있는 곳이 대부분 해발 4,000m 이상이에요. 아... 이게 산악지형이라고. 근데 이 산악지형으로 무거운 중량의 주력 전차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악지형까지 운반이 용이한 걸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그냥 전차, 뭐 산악, 뭐 4,000m건, 5,000m건, 3,000m건 그냥 전차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연 엔진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산소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4,000m 정도 되면 산소가 희박해져요. 그래서 보통 엔진이 3분의 1을 날려먹어요. 아, 마력에. 그런 중요한 네.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이 15식 경전차에는 그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터보 차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보 차저를 탑재했기 때문에 아주 원활한 기동이 가능해요. 터보 차저가 없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엔진 마력수가 한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심하면은 이게 시동도 꺼진대요. 아. 소위 저희가 이제 등산 가서 네. 밥 해 먹으려고 네. 버너 킬 때 일반 버너 가지고는 공기 막 하잖아. 네. 이거 있어. 이게 압축 공기를 해야 돼, 이게. 아, 그 원리구나. 네, 네. 아, 그게 이제 경전차에는 확실하게 터보 차저가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 아, 왜 브루스타 가지고 가지? 저거 왜 빠나를 왜 가지고 가? 그러다 싹 다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빠나 보면은 나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럴 거. 이게 압축 공기를 막 넣는 게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산업용 그거. 연료도 다르고요. 예, 네, 예. 네, 네. 근데 이게 일반 그 경전차 말고 전차에는 터보 차저를 달 수가 없는 겁니까? 아, 달 수가 있는데 단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 그리고 누가 그러고 산악 4,000m의 전차를 끌고 올라가? 인도 애들은 했다, 근데. T-72 한번 끌고 올라갔어. 인도 애들은 했는데, 예. T-72를 끌고 올라가는데, T-72가 그 고산지대에서 푸다닥 하는 거예요. 서버렸어. 푸다닥 했어요. 인도 애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했더라. 그래서 지금 인도도 미국하고 비슷한 뭐 스트라이커 같은 거 있죠? 네네. 그런 거 왜 고기동차 위에다가 이제 전차포 올린 거, 그런 거 이제 그 개발하고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 중국식 경전차는 확실히 효과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용도로. 환경적 조건이라면 쓸만하죠, 이게. 아. 그래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경전차를 최근에 택해서 아주 요 인도 쪽 국경지도에 집중 배치하고 있대요. 한 200대 정도 생산했는데 대부분이 인도하고 국경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바보 아니라니까. 아, 좋습니다. 네.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네. 네네. 그럼 두 번째 또 소개해 주실 무기는 또 뭡니까? 예, 이건 두 번째는 이제 자주포인데요. PLC-181-155mm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아, 자주포? 예. 요것도 이제 노린코에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2018년에 처음 공개됐어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얘네도 이거 수출용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또 인도하고 국경 분쟁 해보니까 네네네. 요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자주포 무거운 거 궤도식 자주포가 하기에 좀 힘들다. 걔네보다 훨씬 가벼운 차륜형 자주포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인도 쪽에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얘들이 네. 지금 인도를 지금 갈아 마시려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야. 근데 사실 인도가 못 싸웠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인도가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러고요. 사실 뭐 중국이 땅덩어리 넓다고 하지만 인도도 만만치 않게 넓고요. 중국이 뭐 15억, 16억 하잖아요. 인도도 12억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거 만약에 맞짱을 뜬다면 이거 정말 거의 제3차 세계대전 수준이에요. 두 나라가 똑같이 뭐도 있어요? 핵무기도 있어요. 얘네들 또 욱해가지고 누른다 이럴 수도 있어, 서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휴. 그러니까 핵으로 싸우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걸로 그냥 하다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 중국식 이 자주포에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게 타이안 GM이라는 중국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6륜차를 만들어서 이게 야지 기동 트럭인데 여기다가 52 구경장 155mm 곡사포를 탑재한 거예요. 야, 155mm. 근데 이게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랑스제 네.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아주 강하게 참고한 것 같아요, 제가. 강하게 참고. 뭔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계통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프랑스 거를 수입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아, 그 정도면 완전히 카피인데요? 네. 근데 뭐 강하게 참고했는데 뭐 아예 중국 정도 되는 나라가 뭐 이런 거 개발 못 하지는 않겠죠. 근데 얘 이 이제 PLC-181 보면은 이게 시스템이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 측정용 항법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곡사포 자동 제어 장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얘네가 데이터 링크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데이터 링크를 하냐면 무인기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무인기에서 주는 좌표를 자동으로 입력해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가 위에서 딱 봐서 어디에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좌표를 그대로 데이터 링크로 전송하면 얘가 거기다 쏘는 거야. 더군다나 이 메이커 측 말에 의하면, 항상 메이커 측은 이런 말을 하는데, 곡사포인데도 불구하고 쏘면 타켓 5m 안쪽으로 들어간대요. 와, 그러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히 포격이 가능하대요. 더군다나 또 이 이게 반자동 자전 장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운용 인력이 4, 5명이면 된대. 네. 그렇게 해서 분당 4발에서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분당. 그러니까 10초에 한 발꼴로 쏴제낄 수 있다. 그러면 사정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정거리는 기본 40km. 이거 서방제 표준 사정거리가 나와요. 아. 예. 여기다 이제 로켓 추진탄을 끼우면은 53km까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서방 측 자주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GP-155, GP-1이라고 해서 레이저 유도 포탄이라고 있어요. 무인기 같은 데서 레이저 표적 지시를 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 있어요. 그것도 된대.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신속하게 방렬하고 신속하게 철수할 수 있다 이거야. 요즘 왜 포병들이 쏘고 나서 상대방이 대포병 레이더가 있으면 반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방렬해서 쏘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얘네는 이게 1분 안에 가능하대. 1분 안에 사격 준비 맞춰서 사격하고 1분 안에 접고 튈 수 있다. 야, 이거 거의 네. 지금 완벽합니다. 네, 완벽한데 근데 하나. 네. 이 정도를 만드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데이터 링크 같은 거. 근데 이 데이터 링크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서방이 대단히 강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지금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이 무기가 상당히 좀 인도를 의식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포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K9하고는 안 되지. 안 됩니까? 안 돼. 아, 안 되는구나. K9은 지금 2등이에요. 1등이 워낙 넘사벽이라서 그렇지. 비싸고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가성비하고 이런 거 따지면 K9이 거의 탐먹어요. 아. 네, 탐먹어요. 아, 그럼 뭐, 굳이 뭐, 네. 얘네 뭐, 뛰어나다 뭐 이럴 필요까지는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왜 이걸 필요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경 분쟁 때문에. 아, 일단 자주포 하나는 대한민국이 예. 탑이다. 아, 그렇죠. 아우, 점점 뭔가 재미가 있어지려고 해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저희 샤를TV에서 요 마스크 좀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요 마스크 새로운 게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좀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자. 요것도 기능성입니다. 항균 기능 있고요. 차단 기능 다 있고요. 여러분들, 요건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빨아서. 요 정면에 이렇게 까만 거, 그 다음에 너무 빨간 로고가 보기 싫다. 난 튀기 싫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저희 이제 깔깔이 주문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옆에 살짝 로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깔깔이하고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JN몰에 많이 찾아주십시오. 여기에 이 마스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